불량식품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식파라치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조작까지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권 공항 기획 보도. 오늘은 국내 3위권 공항으로 도약하는 청주공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전북 지역의 공항의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K리그를 네 번째 제패한 전북현대축구단이 지역을 돌며 팬사인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마지막 홈경기는 축제처럼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른바 식파라치라고 불량식품을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일이다 보니 돈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업주들은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남성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임을 확인하고 이를 들고 계산을 한 뒤 사라집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신고된 영상입니다. 한 명은 물건을 사고 다른 한 명은 이를 촬영한 영상인데 이들은 불량식품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식파라치로 추정됩니다. 최근 전주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전주 시내에서만 유통기한 위반 신고가 33건이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불과 4명이고 모두 영상을 함께 가져온 특징도 있습니다. 이때만 집중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돌고 나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마트를 운영한 지 24년째라는 문승훈 씨는 지난 9월 처음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인데 7일간 영업정지나 과징금 1,0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 씨는 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일부러 가져다 놓은 뒤 촬영하고 신고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와서 유통기한으로 확인을 하고 날마다 그걸 임박한 제품을 저렇게 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렇게 반론이나 거기에 증거를 사용할 수 없고. 문제는 실제 유통기한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조작됐는지 밝힐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통기한 위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뒤 지자체에 통보되는데 일부러 신고를 늦게 하면 당시 마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트의 CCTV 기록은 길어야 한 달가량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완산구 관내에서 접수된 23건의 신고는 모두 두 달 전 사건을 신고한 것들입니다. 7월 15일자에 구매하셨는데 9월 15일자에 구매신고 새우 전달 민원창고로 신고 포상금은 과징금의 20%로 한 번 신고로 수백만 원을 신고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실제로 유통기한을 위반했는지 업체들의 주장대로 조작된 사건인지 가릴 수 없는 상황. 의문이 잇따르자 정부는 내년부터 업체 내부 신고자에게만 보상을 해주는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새 제도 시행 전까지는 의심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청주공항은 한때 적자의 허덕이며 유령 공항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비좁을 정도로 붐비는데 전북권 국제공항 추진에 좋은 사례이자 교훈으로 삼을 만합니다. 국제공항기획 이창익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청주국제공항 대합실입니다. 이용객이 없어 한때 유령공항이라던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외 인파로 북적입니다. 정기 항공편만 하루 37편이 뜨고 내리는데 국내선 이용객 대부분은 근거리 공항이라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습니다. 저 엄마 아빠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는데 네. 엄마 아빠 사시는 곳이랑 저랑 이렇게 제일 가까운 데가 청주라서. 올해 초 메르스 여파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국제선 역시 중국과 홍콩 10개 노선이 복원돼 해외 관광객을 꾸준히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개항 19년째 청주공항 이용객은 지난 연말 200만 명을 훌쩍 넘어 적자 공항이란 오명을 벗고 이젠 투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 400억 정도죠. 투자를 해서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공사. 청주공항 성장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기반 인구의 증가입니다. 청주와 대전 등 기존 도시의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반경 60km 내 항공 수요만 900만 명이 넘습니다. 두 번째는 무비자 출입 정책입니다. 지방공항 네 곳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에게 적용되는데 120시간 비자 없이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공항은 임시 주차장을 포함해 3,000대가량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용객 증가는 청산의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 증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근 도시의 숙박과 쇼핑시설 건설붐도 불을 당겼습니다. 특히 요우커를 겨냥한 관광 호텔은 충청북도 내에만 무려 11개가 동시에 건설될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항도 이용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 기회를. 무비자 정책을 통해 지방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3위권 공항으로 도약하는 청주공항. 전북권 국제공항을 준비하는 전라북도의 수요층 타겟과 특화된 정책 발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월드컵 보조 경기장 근처 부지 7만 4천여 제곱미터에 종합경기장 대체 시설로 육상과 야구 경기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토지 매입비 등 40억 원을 내년도 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전시 컨벤션센터 개발은 경기장 대처 시설 건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건립이 어렵게 된 군산 백석재 대신에 다른 부지에라도 군산 분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군산시만은 환경 파괴 우려에 귀를 닫은 채 여전히 백석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백석재의 병원 건립 계획을 제출했다가 환경청으로부터 계획을 반려받은 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은 병원 건립이 좌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군산의 병원 건립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북대병원 측은 부지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백석재를 병원 입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 협의해 병원 건립 시기를 연기하되 배정된 예산은 지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있는 많은 중증 환자들이나 전문화된 진료 서비스를 요하는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군산 전북대병원은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병원 건립의 속도는 환경청이 만족하는 부지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백석재의 병원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청에서 반려한 그런 사유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전북대병원은 군산시로부터 백석재를 추천받아 군산분원 예정지로 정했고 뒤늦게 환경파괴 논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군산분원 건립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전북대병원이 이후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나설지 아니면 군산시의 추천을 따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회 50여 명은 오늘 전주 노송광장에서 자신들을 주민보상협의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의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전주 삼천동에 들어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은 지난해 착공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항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김 청장의 발언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과 언론 관의 큰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해임 등 징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성폭력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이 저급한 인권 의식을 드러냈다며 단순한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징계가 필요하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농촌 학생들에게 해마다 김장김치를 나누는 농민이 있습니다. 올해는 또래 학생들까지 온정을 보태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교육지원청 뒤편 주차장이 온통 김장터로 변했습니다.
한켠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둘러서서 절인 배추에 양념소를 채우고 제법 그럴싸한 김장김치를 만들어냅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료 학생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역의 학생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제가 만든 것을 또래 친구들이 같이 먹는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학부모와 지역의 단체들도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담그고 포장하며 기꺼이 자원봉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엄마들이랑 김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보람되고 힘들지만 하나도 힘 안 들고 정말 행복하다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올해로 3년째. 지역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행사에 도움의 손길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 봉사의 손길들, 덕에 또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까지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적어도 이게 지금 아직도 우리가 살만하구나. 지역의 초, 중, 고 학생 400여 명이 참가해 배추를 직접 뽑고 나르고 다듬고 절여서 나흘 만에 제 모습을 갖춘 김장김치는 지역의 학생 800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농민과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은 김장 나눔이 온기를 잃어가는 지역 공동체에 따스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보다 2.5% 상향된 58억 2천만 원을 목표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도내 언론기관과 주민센터 등에서 성금을 접수합니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혼자 사는 노인이나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며 다음 달 1일에는 이웃사랑의 상징물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은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배추 15,000포기를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도청광장에서 토요일에는 혁신도시 직거래장터에서 15포기에 만원씩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30포기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김장에 필요한 젓갈과 마늘, 고춧가루 등 부재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는 올해 우승 못지않게 관중수 1위가 목표였습니다. 이미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고 오는 주말 마지막 홈경기만이 남았는데 도민들의 참여가 관심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긴 줄이 늘어선 전주시위의 로비에 전북현대모터스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술렁임도 잠시 팬사인회가 시작됩니다. 축구공이며 유니폼, 모자 등에 욕심껏 사인을 요구하는 팬들과 달리 선수들은 주말 마지막 홈 경기가 관심입니다. 저 이번 주 주말에 저희 홈 마지막 경기 보러 오실 거죠? 네. 얼굴 반았어요. 어렵게 짬을 낸 선수들의 기대는 금세 힘찬 응원의 다짐으로 돌아옵니다. 주말 경기에도 오실 거예요? 네, 갈 거예요. 꼭 갈 거예요. 지금 친구랑 가기로 했어요. 그간 전북현대 선수들의 팬 사인회는 장소와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관중이 있을 만한 장소라면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가, 은행, 심지어 지역축제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관중수가 크게 늘면서 올해 창단 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었고 정규리그 1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를 모두 마친 서울에 2만 3천여 명 뒤진 2위인데 마지막 홈경기는 4만 관중으로 가득 채워 아예 도민축제로 치를 생각입니다. 도민 시민들께서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우승 세레머니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심 기대했던 시즌 3관왕은 무산됐지만 인구 200만도 안 되는 열악한 지역 연고에서 홈 관중수 1위는 전북현대의 정규리그 우승 못지않게 값진 마지막 목표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토속 음식들이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추가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곱창 7개 젓갈 등이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